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올해의 포문을 여는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 바마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VIP 티켓을 1H 갤러리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당일날 바로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3월 2일이죠. 2, 3, 4, 5 이렇게 4일간 아트페어가 진행이 됩니다. 분명 오늘은 VIP들만 오는 날이라고 듣긴 했는데 와, 우리나라에 VIP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 또 한 번 새삼 놀랐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VIP 카드를 받게 되면요, 팔찌로 바꿔서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아트페어, 큰 아트페어에 오면은 약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전속 갤러리로서 본인들의 전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내놓는 갤러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러리 같은 경우는 캐서린 버나드 그리고 알렉스 카츠 작가님의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야, 여기는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한 운하 갤러리. 자, 데미안 허스트 이렇게 큰 그림들도 있었고요. 쭉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쿠사마 작가님의 판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작품 중에 세 손가락에 뽑히는 김보희 작가님의 이 작품. 이 작품은 작년에도 이렇게 선보였던 작품인데요. 정말 이 그림을 보면은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외 아트페어도 다녀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작품은 정말 완전 나이스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제가 눈여겨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해외 갤러리, 해외 작가님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라고 해요. 볼리비아 출신의 작가님이신데 이름이 마셀로라고 하는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상업적인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뭐 요런 관 전시로 많이 하는 작가님이라고 하셨는데 작품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오늘 본 요 아트페어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러한 신기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가나 갤러리에서 작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옥션에서 아주아주 핫한 박성욱 작가님의 요 고양이와 소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이런 가상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추천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추천권을 이제 한 장부터 총 4장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4장을 받아서 추첨을 하면은 다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신 작가님과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했던 맥화랑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맥화랑은 애초에 부산에서 이렇게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 갤러리다 보니까 확실히 손님들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저도 소장하고 있는 이 해바라기 그림이 있었고 또 김현수 작가님 하면은 요 큰 도상에서 느껴지는 요런 숲 느낌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옆에 작품은 벌써 판매가 되었는지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2차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판매하는 갤러리들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전 무슨 김창렬 작가님 전시관인 줄 알았어요. 김창렬 작가님의 그동안 보기 힘든 이러한 작품들을 쭉 4점이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제주도에서 김창렬 작가님의 전시를 본 이후로 다시 한번 감명받은 그러한 전시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박서보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과 호스카와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와, 이 모나리자 작가님과 모나리자를 이렇게 표방한 작품은 진짜 눈이 가더라고요. 아마 아트부산이 아니라 부산 국제 아트페어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눈길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저와 친분이 있는 애니쿤 작가님이 현장에 이렇게 계셔서 잠깐 눈인사를 하고 애니쿤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또 잠깐 봤는데요. 애니쿤 작가님은 이러한 로봇 캐릭터로서 작품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작가님이시죠. 근데 그동안에 봤던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러한 빈티지스러운 작품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봤던 애니쿤 작가님 작품 중에 진짜 제일 좋았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VIP 티켓을 주신 우리 1H 갤러리 또 방문을 안 할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엘마 알머슨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이렇게 지나쳐서 보는데 뭔가 순간 이상한데 하고 다시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쫙 봐서 쭉 땡겨서 봤더니만 저 뒤에 보이는 게 뭐냐? 남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엠마 알머슨 작가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배경으로 작품을 그린 게 있었나? 뭐 저 참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렇게 뭔가 외국 작가
작가님이 한국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인 갤러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작품이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 번쩍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빛을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계란 노른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건 그리고 나서 진짜 제 지갑을 제가 이번에 호텔에 두고 왔거든요. 근데 80% 정도 열게 만들었던 전시가 바로 이 전시입니다. 한충석 작가님, 제가 정말 작년에 학구제에서 개인전을 보면 진짜 대박 대박 그랬던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의 드로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이 조금 비싸요. 호당 20만원, 25만원 정도 좀 더 그 위에 작가의 작품인데 이렇게 드로잉 작품이 있는데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걸 계좌이체로 또는 카카오페이니 뭐니 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안 사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이번 전시를 떠났기 때문에 어쨌건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응원하고 있는 작가님 영재 작가님은 작년에 제가 아시아프 그 홍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진 작가님들 전시가 있어요. 아시아프라고 거기서 만나게 됐던 작가님인데 와 정말 실물로 뵌 적은 없긴 하지만 작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언젠간 꼭 이 작품은 무조건 소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트페어의 단골 작가님 우리 최영옥 작가님 카르마 아주 달빛 항아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역시나 약간 어머님들이 이 갤러리에 많이들 방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작품이 뭐 학생들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을 준다라고 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리고 요 작가님 와 요 작가님도 너무 느낌이 좋았는데 이름은 제가 못 여쭤봤어요. 좀 그건 안타깝긴 한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인전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부산 이번에 밤화가 좀 해외 작가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트렌드가 약간 인도네시아 작가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작가님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 눈에 띄었던 작가님이에요. 정말 이런 캐릭터 약간 드래곤볼 그리고 아톰 에 관련된 캐릭터를 활용해서 작품을 그리는 작가님이신데 제가 작가님의 성함을 이렇게 발음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 제가 캡션을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캡션을 보고 작가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제가 아무래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뭐 파자르 아멜리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또 콜라스트 요즘 콜라스트가 정말 전시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딱 나와 있는 작품 잠산 작가님의 약간 새로운 시리즈예요. 약간 드래곤? 이 드래곤도 드래곤인데 이거를 황금칠을 진짜 엄청 디테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번 약간 전시에서 약간 시선을 확 끄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선병희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좀 강한 작품이기는 해요. 제가 소장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 이 작가님의 디테일 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열 작가님 와 이재열 작가님의 작품도 저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무라카미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가님도 정말 기대가 되는 작가님이고 그리고 08AM 이 작가님의 작품도 저는 예전부터 참 즐겨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솔직히 제가 이미지로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떠나서 작가님의 이제 이런 작품을 진짜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좀 이 유화라고 하는 작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음영감을 나타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님이 아닌가 해서 한참 이 작품을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날로 가졌고요. 내일 또 올 거예요. 내일은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한번 스케치 쫙 하는 영상을 뽑을 테니까 여러분들 밤아 뽕 뽑고 갈 테니까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뿅!